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업로드했던 렉 로그들을 직접 저희가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메뉴에 저희가 클릭할 것은 비주얼라이즈입니다. 비주얼라이즈. 자, 비주얼라이즈를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설정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선택을 해서 써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얘의 강점은 어떻게 이제 시각화를 구현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제 공격의 패턴마다 이런 것도 이제 사이트마다 조금씩 나타나는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 도메인에 있는 그 특징마다 우리가 다른 그래프를 또 그려줄 필요성이 있고요. 개인마다도 자기가 원하는 그 분석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트릭. 매트릭 찾아볼까요? 네, 여기 매트릭이라고 있죠. 매트릭이라는 게뭐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뭔가 숫자 계산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한 숫자 세기 정도를 할 거고요. 한번 뱅크로 가볼까요? 뱅크. 자, 뱅크에 관련된 이 도큐먼트는 총 100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매트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카운트가 나온 거고, 이걸 뭐 맥스만 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카운트, 전체의 개수, 현재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뭐 로그 발생량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발생량 쪽에서도 현재 이제 로그가 몇개 발생했는가 보고 싶으면은 이거를 세팅해서 똑같이 매트릭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세이브, 네, 세이브를 클릭을 해서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뱅크의 카운트니까 뱅크 카운트라고 적을게요. 뱅크 카운트 이겁니다. 자, 뱅크 카운트라고 적고, 네,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대시보드로 가서 여기에 이제 여기 아니죠? 요 밑에 거죠? 기호가 바뀌어가지고. 자, 뱅크라고 이렇게 써보시면은, 뱅크 카운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생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 대시보드에다 꾸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미 있는 대시보드인데, 우리는 새롭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Dashboard. 자, 여기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현재 대시보드는 비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추가하면 됩니다. Add라고 누르시고, 여기다가 뱅크라고 하시면은 뱅크 카운트가 보입니다. 네,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딱 차트로 그리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 볼수 있고요. 방금 우리가 매트릭이라는 이제 간단한 차트를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트릭보다 이제 더 훨씬 더 정교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통계 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 자, 파이 차트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면요, 뱅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이 차트예요. 원래 이제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비어 있죠.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은 이렇게 도넛을 이렇게 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약간 그 이쁘게 보이려고 지금 옵션을 넣어 놓은 거예요. 네, 디폴트로 들어가 있죠. 전에는 이런 거 이제 디폴트로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매트릭스가 다시 나와요. 매트릭스가. 이 매트릭스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이냐, 그거를 여기 매트릭스에서 정해줘야 합니다. 지금 카운트 개수죠.
그래서 이 개수로 우리는 카운트를 그대로 할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스플릿 슬라이스입니다. 네, 요거 클릭을 해주시고 이 보면 이게 스플릿해서 그 조각조각 내겠다.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내는데 어떤 단위로 조각 낼 거냐. 뭐 데이터 히스토그램이냐, 데이터 레인지냐, 뭐 필터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뭘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일단 그 많이 쓰이는 게이 레인지 범위입니다. 범위. 그래서 뭐 키라고 하면은 키가 뭐 100cm부터 뭐 학생들의 키를 잰다고 하면은 학생들의 키가 100에서 뭐 110cm도 있을 거고 110에서 120cm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있잖아요. 120에서 뭐130 이렇게 구간별로 잘라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이 range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 이 범위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range로 하면은 밑에 범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예, 0부터 1000까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총 7개로 나눌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추가를 더 해주고 그럼 7개가 되죠. 이 7개를 작성할 겁니다. 3000.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의 수를 넣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숫자를 넣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균등하게 만들면은 좀 그래프가 안 이쁘게 나와서 일부러 좀 약간 불균등하게 넣는 거예요.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랑 유사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7개가 아니고 6개네요. 하나 지울게요. 그리고 7000이 여기 쓰이고 15000, 31000 이렇게 해서 6개. 6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보면은 적용하는 부분이 이게 느낌표가 떴어요. 이거 에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어떤 필드를 범위로 나눌 거냐 이걸 안 정했어요. 우리 뭘로 정할 거냐면 밸런스로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넘버도 되고요. 에이지도 되고요. 나이죠. 밸런스도 되는데 우리 밸런스로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뭐냐면 그 해외에서는 잔액을 이 밸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좌의 잔액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네, 그래프가 이쁘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밑에 또 내려가 볼게요. 밑에 또 내려가 보면은 여기 스플릿 슬라이시스를 또할수 있습니다. 예, 서브 버킷을 정의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버킷을 일단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이제 스플릿 슬라이스를 또할수 있는데 위 밖에 하나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 밖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 밖에 그릴 때는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 이게 지금 밸런스 단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밸런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밸런스도 나이대가 있을 거예요. 그 나이대로 제가 나눠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는요, range로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range로 하지 않지, range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terms로 하겠습니다. terms. 네, terms로 하고 이 terms는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보세요. terms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나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이를 찾고 있는데. 나이가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는 네, 스플릿 슬라이스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자, 여기서는 저희가 텀즈로 하나 선택할게요. 얘는 이제 범위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례 같은 것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 지금까지 요 앞에서 다뤘던 데이터는 뭐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수치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이걸 뭘로 바꿀 거냐면, 네, 지금 이미 저는 그려져 있는데, CT로 바꾸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CT로 해서 한 5개 할까요? 네. 스테이트. CT 아니고 스테이트로 해주세요. 아마 CT가 겹치는 데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10개 그려볼까요? 그려보면은, 지금 요 돈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분포가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의 분포도. 예, 물론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좀 알아보기 좀 힘든 경향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여기 숫자도 이렇게 나오죠. 인터랙티브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클릭은 아니고 이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관련된 정보에 대한 그런 요약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 빨간색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MD라는 이제 스테이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돈이 많고요. MD랑 MA랑 똑같네요. 아, 여기가 제일 많다. TN. 예, TN이 어디지? 아무튼 이 스테이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세이브해서 우리 이거의 이름을 뱅크 차트라고 정하도록 할게요. 뱅크 차트.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죠.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비주얼라이즈가 다시 나오면 여기서 Create New Visualization 한번더 합니다. 자, 이번에 그릴 그림은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건다 그려보시고요. 한 번쯤. 저는 이 호리젠탈 바, 아니 호리젠탈 바 말고 버티컬 바 없나? 네, 버티컬 바. 네, 호리젠탈 바는 옆으로 이렇게 그리는 막대 그래프고, 버티컬 바는 위아래로 그리는 막대 그래프예요. 버티컬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릴 데이터는 셰익스피어. 네, 셰익스피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셰익스피어. 자, 셰익스피어에서 이제 뭘 나타내고 싶냐면, 저희는 이제 연극별 어떤 그런 인물 등장인물들의 어떤 출연 빈도 뭐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축은 2축이죠. 2축은 좀 놔두고요. X액시스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X액시스가 이쪽 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할 건 연극별로 이렇게 하나씩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텀을 나누면 될것 같고요. 연극별로 나눌 거니까 네, 여기서 플레이 네임으로 연극 이름이죠. 연극 이름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Y축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정의할 것은 스피치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 네, 스피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XY축, 네, Y축을 정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개수 셀 거고 네. 아, 유니크 카운트로 할게요. 유니크 카운트. 보면은 유니크 카운트로 해주고 여기 보면은 왜냐면 이게 겹치니까 스피커가 몇명 있는지 겹쳐가지고 스피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니크 카운트라는 건 중복 제거하고 숫자를 세겠다는 얘기니까 연극 등장인물들의 대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본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들의 이름을 유니크 카운트 고유한 숫자만큼만 세겠다. 그래서 5명의 등장인물이 있으면 5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재생 눌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축, Y축 모두 정했는데, 현재 에러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불필요한 게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사이즈를 안 정했네요. 사이즈는 5개 하겠습니다. 예, 연극 수가 조금 더 많을 텐데, 일단은 좀 적게 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없네요. 아, 이 밑에 텀즈가 있네요. 예, 텀즈 이렇게 가려져 있구나. 네, 전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았는데, 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텀즈 한번 눌러주시고, 플레이 네임 눌러주세요. 플레이 네임. 그리고,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연극별로, 텀즈가 이제 연극 어떤 파트별로, 그죠? 파트별로, 범주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5개가 이제 디센딩 방식으로 나온 거고, 난 이게 좀 싫다. 나는 좀그 7개 보고 싶다. 7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세팅하고 7개 하면은 7개의 연극 이름이 보이고요. 어센딩, 디센딩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력하고 싶은 것 위주로 이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차드 3라는 이제 연극에서는 등장인물이 7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헨리 뭐야 6 파트 2는 65명. 네, 뭐 여기 끔찍해지죠 이렇게 숫자가. 네, 숫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창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애드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면은 아까는 이제 도넛 위에다가 도넛이 하나 더 그려졌는데 얘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옆으로 또 그릴 수 있잖아요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애드 매트릭스라고 하신 다음에 Y 액시스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Y 액시스가 유니크 카운트 스피커지만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맥스를 하겠습니다. 네, 맥스. 스피치 넘버. 이 스피치 넘버는 말을 몇번 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제일 많은 연극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거죠. 자,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보기 불편하죠. 예, 왜 보기 불편하죠? 보면은 유니크 카운트 스피커랑 맥스 스피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등장 인물 개수고, 그죠? 등장 인물이 몇 명인가? 그리고 이거는 대사의 개수인데, 좀 보기 안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옆으로 배치될 것을 원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택트, 스택트라고 해서 스택트 버티컬 차트, 뭐 스태트, 아니 발음해야 되네요. 스택트, 호리젠탈 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이렇게 겹쳐서 올려져 있는 거는 스택트라는 옵션이 일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매트릭스랑 엑시스 가면은 스택트가 설정된 게 보이시는데 이걸 노멀로 바꿔주시면은 일반 설정이 됩니다. 일반 설정은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 있을 때는 뭐 남녀를 구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놓으면은 총 명수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땐 좋아요. 왜냐면 남녀가 같이 표시되면서 총 인원까지 한꺼번에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그총 인원의 수를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만약 이걸 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총 명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일일이 더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스택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름은 쉑스 바라고 저장할게요. 쉑스 바. 네, confirm save. 저장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그림 그릴 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것들 또 제가 다 그려드리면은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 여기에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릴 것은 자 우리가 그릴 것은 여기 보면 코디네이트 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쉑스를 그리도록 할 겁니다 쉑스 그래서 코디네이트의 쉑스 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운트로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바이트의 개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합을 보면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요청 그 리퀘스트의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o 해시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field는 이제 cx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 로그 스태시 봐야 돼요. 로그 스태시.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쿠디네츠에 그 geo 해시가 없으면은 에러가 나요. 이렇게. 예, 네, field가 선택할 수 있는 field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매핑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쉑스는 이거 그리지 못해요. 왜냐면은 지오 뭐라 그러죠? 좌표 관련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그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해주고 코디네이트 맵에 예, 로그 스태시에요. 로그 스태시를 하나 선택하고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지오 해시 하면은 이번엔 에러가 안 났죠? 예,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오 포인트를 설정 안 해주니까 안 나왔던 거고 이번에 지오 포인트는 우리가 매핑해서 해줬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매핑 안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예,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다시 넣으셔야 돼요. 인덱스 삭제하는 방법 아실 테니까 인덱스를 삭제하시고 다시 넣으시면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뭐 다른 거할거 없습니다. 그냥 플레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예,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줌을 할 건지 뭐 이런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근데 안 넣으네요. 예. 원래 이게 바로 나오는데.
아, 이거 뺄 수도 있네요. 아, 이게 원래 없었던 옵션인데, 이렇게 이제 옵션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어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세 개씩. 뭐, 줌도 할수 있고, 이걸 딱 클릭하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이브해서, 일단은 그 데이터는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고, 요거를 저장 세이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저장하냐면 로그 스태시 맵 로그 스태시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펌. 자, 맵에 보면은 지금 아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그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로그 스태시 보면은 현재 예, 타임 레인지 없다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로그 스태시가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2015년 5월에 기록된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은 이 시점이 아닙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라스트 15 미니츠예요. 이게 지금 2019년이니까 15 미니츠가 지나면은 전이면은 언제예요? 2015년이 안 되죠.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좀또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앱솔루트 방식이 있고요, 절대값으로 넣는 방식이 있고, 릴레이티브 하나밖에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우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값, 그러니까 우리가 딱몇 월부터 며칠까지 딱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릴레이티브는 몇 시간 전까지, 몇 시간 전부터 몇 시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뭐 이렇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도착했어 라고 하면은 그 3시간에서 4시간 전을 뭐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는 거죠. 나오는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앱솔루트를 통해서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갈 거고요. 2015년 네,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네, 5월 1일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네, 여기도 2015년 5월로 바꿔줄게요. 2015년 네, 5월 메이 1일부터, 그리고 줄라이가 아닌데 메이의 마지막 날 31일까지.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업데이트 이렇게 실행하면요, 업데이트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로고가 없었어요. 근데 로고 생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8일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보입니다. 여기를 딱 선택하시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은 여기만 딱 확대돼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정규 분포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규 분포돼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임의로 만든 데이터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데이터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만든 티가 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세 개에 이렇게 봉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서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예. 네. 점 있는 거? 아까 없었던 거죠? 이게 뭐죠? 우리가 찾은 거예요, 이렇게. 와우. 아, 이게 조금 더 발달돼가지고 네,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여준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보여줬는데 좀 징그럽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잘 보여주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세이브한 다음에 네, 저장합니다. 아까 저장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가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렸던 애들을 한번 올바르게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에 그렸던 건 뱅크죠. 뱅크 차트죠. 뱅크 차트. 뱅크 차트 하나 꺼내왔고요. 다시 애드 눌러서 이번에는 셰익스피어 거, 셰익스파 이것도 꺼내오고요. 에디트 되었다. 자, 다음 마지막 방금 전에 그렸던 맵이죠, 맵. 네, 맵 로고스트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두번 눌러가지고 두개 추가됐는데 삭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이렇게 좀 늘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저보다 비교적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쁘게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네. 지금 요게 지금 차트가 되게 되게 좀 부담스럽게 나오죠. 빈 공간이 많게. 그래서 요렇게 배치를 딱딱 해주면은 훨씬 더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건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치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인사이트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 지식을 쌓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네, 짠. 좀 확대해 볼까요? 아,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다른 툴에서는 이렇게 구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바나의 기능을 사용해서 해봤습니다. 이 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사실 엘라스틱 서치에 있던 그 기능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게 기능을 사용해서 집게해주고, 그러니까 엘라스틱 서치에 어떤 부하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성능상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몇만 건까지는 버티는 것 같은데, 이게 수십억 건 단위로 들어가면은 좀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림 그리는 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따로 그려드리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 잘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잘 그려지지 않는 것들은 전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고요. 요런 그림입니다. 보면은 얘는 이제 다 뱅크를 쓴 거예요. 로그 스태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그 스태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카운트 몇 개인지, 이거 되게 쉽죠. 그몇개 최대 몇총몇 개인지 구하는 거고, 리스폰스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200번, 404번, 503번 이렇게 나눴는데, 리스폰스 코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버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서버 에러에 관련된 그 표시를 좀 봐야 돼요. 서버 에러가 나는 이유는 보통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잘 헤아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웹해킹에 대한 지식. 보면 웹해킹도 그런 오류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로직을 좀 고치다 보면은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500번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다가 한번 테스트가 딱 성공하면은 그 공격으로 이제 공격을 계속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504번이나 뭐 이런, 502번이나 뭐 이런 이제 503번이죠. 503번이나 이런 다양한 코드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사하지만 얘는 이제 총 개수고 여기 보면은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타임 시리즈라는 애를 통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라이온 관련된 거 있어요. 라이온 타임 시리즈라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아니면 빌드 쪽에 있을 거예요. 빌드 시리즈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네.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IP에 대해서 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카운트를 한 거예요. 누가 어느 IP가 제일 많이 요청을 했었나. 네, 보통 이제 공격이나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요청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으로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서버에 너무 많이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거는 이제 어느 페이지를 요청을 했는가인데 820페이지 정도가 이제 CSS, CSS는 꾸미는 페이지죠. 그래서 꾸밈 속성이 들어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면은 뱅크, 예, 뱅크 관련된 예제인데 카운트는 한번 해보셨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보셨고요. 예, 나머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비교적 쉽겠죠? 얘는 아까 이제 썼던 차트랑은 다르게 바 차트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예, 그리고 이 X축, Y축을 뭘로 정의할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런스의 합계가 여기 옆에 써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스테이트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F와 M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남녀 비율을 구해서 스택트하게 만든 거예요. 스택트. 이거 옆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옆으로 쌓아져 있으니까 스택트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가장 리치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센딩 방식으로 한 거고요.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4,968,9가 밸런스에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이메일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들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 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셰익스피어 쪽에서 보면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밑에는 히트맵이라는 건데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데 히트맵이 이렇게 이제 그 색깔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이건 지금 낮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그 네모네모한 그 모자이크 모양처럼 생긴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히트맵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이렇게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